1년 전에 나왔던 거라고. 네네네. K-pop 스타 하기 전에 노래 나왔었어요. 지난 1년 동안 함께한 멤버들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팬들과 만나며 데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네요. 데뷔하고 싶다. 진심이야, 진심. 꿈이 이루어질 7월. 아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까요? Can't hear them knock inside. 마지막 커넥티드 주인공, 카리스마 뿜뿜. 수민이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보컬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우와, 노래가 늘었어요. 오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자. 여기 되게 대단한 선배님이 계셨네. 네. 아이유 선배님. 아~ 새 둥지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민이. 데뷔하고 싶진 않을까요? 근데 뭐 나중에 저도 그렇게 될 거니까요. Hi mom, I'm working hard here in Korea. I love you, I miss you. 아, 부끄러워. 후이 한 방 고정이 됐더라고요. 나는 기대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여섯 명의 소녀들, 한 무대에서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며 커넥티드 완료. 아니 근데 정말 소식이 궁금하던 차였는데 한 목표인지 두 달 정도 됐잖아요. 네네. K-pop 스타 끝난 지 또 소희 씨 덕분에 이렇게 소식을 또 전해 들었네요. 또 이수민 양은 또 아이유 씨랑 또 그러니까. 이렇게 선후배가 됐어요. 보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YG. 들어갔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예. 또 음악 색깔하고 또 YG하고 또 잘 맞으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여섯 명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건가요? 한 자리에서? 네, 있습니다. K-pop Star 6 라이브 콘서트가 곧 열릴 예정인데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그래요. 첫 번째 소식, 소희의 커넥티드 아주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네, 다음 소식 우리 김주호 큐레이터가 준비하셨죠? 네, 저희 한 번에서 걸그룹 매력 탐구를 전담하고 있는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아홉 명을 만나고 왔는데요. 와. 김구라 씨는 아홉 명 하면은 누군지 딱 팀 떠오르시나요? 이게 옛날에 이제 아홉 명 하면 이제 소시였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여덟 명도 있고. 네. 네. 트와이스. 맞습니다. 아홉 명의 매력 탐구 아주 제대로 하고 왔는데요. 제가 트와이스한테 직접 받은 이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리스다. 제가 만난 주인공은 억소리 나는 기록과 함께 데뷔한 소녀들 바로 트와이스입니다. K-POP 걸그룹 최초 2억 뷰 타이틀을 안겨준 TT를 포함해서